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살면서 주위에서 부고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문자로 고인의 성명, 장례식장, 계좌번호가 오곤 합니다. 또는 신문에 부고 소식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기사에는 고인의 학력, 경력, 업적이 간략히 언급됩니다. 젊었을 때는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늙고 병들기 시작하면 이제는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기도 합니다. 사실 부고를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마음이 들겠죠. 부고를 읽고 고인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격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별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한 사람이었다면 죽음을 앞두고 무슨 생각을 했을지,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 하는 궁금증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치가, 연예인, 사업가가 자서전을 쓰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일 겁니다. 사실 세상을 떠나고 남길 수 있는 거라곤 재산, 기록, 이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이들에겐 재산이나 이름을 세상에 남기긴 쉽진 않습니다. 오히려 잊히지 않을까 두려울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쩌지, 자신의 부고를 모르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이런저런 생각들과 걱정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누군가의 부고를 볼 때에는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들기도 합니다. 이런 걱정들이 가득한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미리 우리의 부고를 아주 간단하게 써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부고를 쓰고자 하면 굉장히 막막합니다.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까?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할까? 고민이 들죠. 왜냐하면 문학작품처럼 화려하게 부고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우리들도 부고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7년간 800여 명의 부고 기사를 써온 월스트리트 저널 유일의 부고 전문 기자의 책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아버지의 부고 쓰기를 실패했던 경험을 반추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내 기준으로는 실패한 부고였다. 이 부고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전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인생에서 무엇을 왜 이루려고 했는지에도 침묵했다. 아버지의 별난 버릇과 유머 감각에 관한 사례를 하나도 넣지 않았다. 우리가 다 망쳐버렸다. 물론 내가 아버지의 부고를 썼더라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18살까지 부모님 댁에서 살았고 그 뒤 20년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아버지를 만났다. 그런데도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 기본적인 사실조차 흐릿하다. 내가 아버지에 관해 조금이나마 아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그는 아버지의 부고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한쪽 입꼬리에 담배를 물고 두 손가락으로 타자를 쳤던 구식 신문기자, 편집장으로 활약하며 신문업계에서 두루 인정받은 저널리스트, 아버지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아무튼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렇다. 가볍지만 담담히 아버지의 인생이 부고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그의 철학과 성격을 인상 깊게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재치가 드러납니다. 담배를 물고 기사를 쓰고 모든 것들을 기억한다고 자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재미있게 상상됩니다. 그러나 막상 재미있게 있는 그대로 쓰자니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 아닐까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독자들이 부고를 읽고 고인의 인간다움, 개성의 깊은 인상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고인에 대해 솔직히 알 수 있어서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었죠. 사람들은 고인의 위대함이 아닌 소소하고 솔직한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위인의 업적보다 일화, 어린 시절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부고를 쓸 때 인생을 과장하거나 업적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온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죠. 이러한 솔직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과 남기지 않으면 후회될 말들을 생각하다 보면 과거를 정리하게 되고, 이는 곧 궁극적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명확해지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름만 남기기엔 인생은 너무 길고 소중합니다. 아직 많이 남은 인생이지만 사실 7, 80년 전까지만 해도 50대가 넘으면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이기에 지금 나이의 삶을 돌아보는 경험을 해본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인생은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 도서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는 길게 남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